디스패치 공개 밀어주기 김수현과 김지원. 과연 커플이 공식 데뷔할까? 최근 디스패치에서 제공한 정보와 사진들로 인해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공식적인 관계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디스패치는 이 커플을 암시적으로 밀어주며 많은 소문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새로운 한류의 황금 커플을 목격하게 될까?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지켜보자. 김수현과 김지원이 함께 나타날 때마다 디스패치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 뒤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김수현, 김지원은 화면 속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매우 친밀한 모습이다. 김지원, 김수현이 러브스타그램을 게시하며 네티즌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K-드라마 커플이 현실에서도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일까? 김새로는 김수현과의 친밀한 사진 유출 후 의기소침해졌다. 김수현이 아버지와 계모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드라마 퀸 오브 터스커 곧 끝나가지만 김수현, 김지원의 관계는 계속 갈라져 있다. 느린 전개로 인해 네티즌들은 지쳐가고 있다. 드라마 퀸 오브 터스는 큰 인기를 끌며 곧 끝나갈 예정이다. 김지원, 김수현 커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름다운 모습과 달콤한 연기로 인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수상한 행동과 제스처를 포착했다. 디스패치까지도 이 커플을 밀어주고 나섰다. 디스패치가 공개적으로 밀어주는 드문 커플. 4월 26일 디스패치는 김수현, 김지원 커플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깜짝 공개하며 이 두 사람은 곧 결혼할 것이다 라는 주석을 달았다. 기사에는 한 예언가가 두 배우가 매우 잘 맞는다고 예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성은 단순하고 외향적이며 남성은 조금 고집이 있다. 현재 이들은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는 1~2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에너지가 음력 3월에 가장 좋다. 그들은 결혼해서 매우 잘 맞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소식만으로도 커플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많은 사람들은 김수현, 김지원이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디스패치가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 커플을 매우 좋아하는 듯하다. 디스패치가 공개적으로 퀸 오브 테어즈 커플을 밀어주다. 노골적인 러브스타그램 게시. 일주일 전 김지원은 한 성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퀸 오브 테어즈 촬영 중 김수현과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게시했다. 4월 1일 아침 김수현은 김지원과 동일한 각도로 성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두 배우의 이 사진으로 인해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신하며 밀어주기를 멈췄다. 일주일 전 김지원은 화려한 성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리고 김수현이 등장한 다수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1일 아침 김수현도 동일한 각도로 성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해 네티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장소는 두 배우가 촬영을 위해 방문한 장소로 기념사진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퀸 오브 더슨야의 마지막 2회가 이번 주에 방송될 예정이어서 김수현의 사진 게시가 홍보 목적이거나 드라마 결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의문스러운 촬영 현장 뒤쉐하기. 화면 속 뜨거운 사랑 외에도 두 배우는 촬영 현장에서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김수현이 김지원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평소와 달리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포착했다. 김지원, 김수현이 촬영 현장에서 매우 친밀하다. 구체적으로 김수현은 퀸 오브 테어즈 대본 리딩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김수현이 다른 드라마에서는 단순한 옷차림으로 등장한 것과 비교하며 김지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신경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은 김지원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리허설에서 대사를 들릴 AKMU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6월 초 컴백 발표. 형제 듀오 AKMU가 6월 초에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듀오는 그들의 매우 기대되는 컴백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8월 네 번째 싱글 로블이 발매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첫 컴백입니다.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진심 어린 가사로 잘 알려진 AKMU는 세대를 아우르는 청취자들에게 널리 호평을 받았습니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들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한 고품질의 사운드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특히 로블인 어프라이스 드림코어 같은 이전 히트곡들이 동시에 성공을 거둔 후에 AKMU의 새로운 곡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은 무지연즈, 와이스퍼 등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의 발매와 맞물려 차트 1위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컴백 이후에 AKMU는 일본 최대 음악 축제인 서머산이 2024에 8월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글로벌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AKMU의 컴백 소식은 많은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 듀오인 AKMU는 그들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가사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6월 초에 컴백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KMU의 컴백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1500자 분량으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AKMU의 음악이 가지는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KMU는 데뷔 이후 꾸준히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이찬혁과 이수현 두 남매의 완벽한 하모니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며 그들의 음악은 언제나 신선하고 진솔합니다. 특히 그들의 가사는 일상적인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어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점들이 AKMU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컴백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AKMU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을